하겠습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 이거 하던 이유는 제가 던스타 모드를 지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그 테러가 있어서 던스타 모드 삭제했습니다. 자, 어제 던스타를 못 가서 갈팡질팡하다 껐는데 이번에 던스타를 갈 수 있게 됐으니 가도록 하죠. 넌 저기 뭐니? 시꺼맣니? 아, 여기에 생긴 동물들이 왜 생겼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모드 관련된 생긴 것 같아요. 시꺼면서 저 뭐 깨진 것 같아 그래픽이. 그것보다 이제 필드에서 슬슬 몬스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모드 몬스터가 계속 좀 안 보인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좀 한 마리라도 찾아서 보고 모드가 지금 적용됐나 확인도 해보고 싶은데 안 나온단 말이죠. 돼지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왜 있니 너? 돼지야. 돼지야? 아, 금비병이구나. 자, 그럼 됐고 빨리 던스타로 가서 모드 바로 삭제하고 처음 가는 건데 제대로 들어가지겠죠. 그쵸? 야, 이 깨끗함 너무 오버였어. 저번 모드는 확장하는 게 너무 과했어. 그것보다 우리 고양이 상자 먼저 털어주고요. 댕댕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밖에서 뭐하는 거야? 뭐 드릴이야? 이상 어디서 이상한 청소기 가져와가지고 계속 저걸로 돌리는데 청소 안 될 것 같은데 바람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내보내는 거란 말이죠? 먼지만 날리고 왜 저런 걸 만든 거야? 가차는 치유, 지구력 매직한 된 것 같고 우리 독약을 가져가지 말죠. 네, 독약은 별로고 석류석 팔 수 있는 거 스쿠마도 스쿠마 가져가자. 아! 가져갑니다. 이건 내 도끼를 위해서. 그 외에는 딱히 뭐, 아, 이분이 계셨네. 궁술이 계셨네. 그럼 이거는 보류하고, 이거 껴야겠죠?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궁술이 더 좋으니까, 전사 캐릭터니까. 잠깐만요. 화면 좀 올리고요. 자, 그럼 어제 못 찾았던 그 아저씨한테 가죠. 그 모드에서 아저씨가 어디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찾아서 가면 되죠. 던스타 박물관도 새로 생겼고 아저씨 하이락 지방 국경 근처에 있는 섬까지 어떻게 그걸 가야 돼. 좋아요. 여기 한 번 태워주고 500원이면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예, 500원이면 되게 큰 돈이죠. 이 스카이림에서 용병을 평생 노예로 쓰는데 목숨까지 살 수 있는 돈이 500골드인데 그죠? 가자. 뚜루뚜뚜루뚜 뚜뚜뚜. 우리 동료들도 만화 좀 썼으면 좋겠다. 회복이라도. 볼키아성. 저번에 문이 안 열렸었는데 이번에 열릴 겁니다. 이리 와. 문을 아주 뜯어가지고 개고생을 했었죠. 이번엔 또 뭐야? 이 대사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가자. 이번에 열리겠지. 모션 모드 하나도 없는데. 오픈 더 게이트. 그래. 아, 드디어 열었다. 얼찌나 고생했던가. Wait. Serana? Is that truly you? I cannot believe my eyes. 침절 잡아라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저씨? 누굴 데려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검을 꺼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딸과 아버지 감격해셔야죠. 난 왕좌에 앉아서 구경하겠습니다. 시야가 안 변하네? 아, 좋은 게임 클라스. 방금 뭔가 워프한 것 같은데. She has the strength to see you, my daughter. Must I really say the words aloud? 저 피겠지. 너무 극혐이다. 얘네한테는 치킨 숙뼈 같은 수준이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너무 좀 빨간가? 이유는 얘네는 뭐 생으로 먹으니까 익혀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한 족발 정도? 족발 정도로 딱 비교하면 되겠다. For my daughter's safe return, tell me,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은 아, 네 먼저. Very well. I am Harkon. 야, 너 되게 쿨하다. 나 니네 아, 당신네는 세상을 등진 식인종 사교 집단이군. 되게 쿨하네.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내 아내가 날 배신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끝나버렸어. 보상 줘. 나의 피를 주지. 거부한다면? 아, 개인적으로 한번 흡혈귀로 한번 가고 싶긴 한데 거부할 겁니다. 던가드 쪽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흡혈귀가 되고 싶지 않으니 선물은 거절하겠소. 흡혈귀가 되든 안 되든 최종에서 하쿠나를 죽이게 됩니다. 야, 그래도 보상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 좀 양심 있으면. 야, 진짜 못돼 처먹었다. 뭐 하나 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보석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어떻게 저러냐? 여태까지 되게 쿨하게 나오더니 보상 얘기 나오니까 또 쪼잔하게 변하는 것 봐. 도발을 못 참더니 욕하는 건 참아도 보상은 못 주겠다. 쪼잔하기는. 그딴 이딴 소리 할 때가 아닌데. 저 뭐 없나? 잡을 거? 여기서 해골 독수리 나옵니다. 잡아주면은 어머. 아니야, 여기. 그래. 아, 이게 안 맞아? 조금만 뒤로 할까? 무빙하지 마. 지금. 아, 왜? 아, 여기도 많다.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오, 오, 옆에 바로 옆에 있어. 어, 그치. 그치, 바로. 그치, 떨어지면 다섯 발 정도면 뭐 양호하죠. 어디감? 저기 쐈단 말이죠? 아, 여기 있네. 해골 독수리. 여기서 해골 독수리 깃털과 발톱 뼈가 있는데 이거 다 먹는 게 없어요. 주기 형식으로 되죠. 옆에 보면 유형이. 아, 가져 가져. 모처럼이니까. 깃털에서 해독 효과를 못 보네. 해독이란다. 질병 치료 효과를 못 보네. 즐거운 던가들 하려고. 이게 리셋 전에도 던가를 못 깼었고, 거기서 던가를 못 깨서 지금 강화 모드 깔아서 하는 거죠. 그 저번 해체에서 던가를 못 깼습니다. 아껴뒀죠. 다음 해체에서. 전사 퀘스트랑 던가들. 충전할까? 어디, T? 고급은 아깝고, 아, 상급 그냥 주자. 아깝긴 한데 상급 매겨서 강화해줍니다. 장비도 슬슬 바꾸고 하고 싶은데 산적일로 좀 잡으면서. 너 산적 아니니? 야, 바로 옆에 흡혈귀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장소 뭐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 이렇게 돌려주면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안 보인다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데 들어가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하고 약간만 옆으로 마우스 휠을 넘기면 됩니다. 휠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됐건 단가드 요새로 와서 단가드 요새 진짜 잘 만들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픽 좋은 것 같지 오늘따라? 눈이 썩었나? 댕댕이가 많이 신났네요. 그래도 가줄 생각 없습니다. 우리 찍을 때는 몰랐겠지만 댕댕이가 똥태를 좀 많이 해서 치우느라 늦게 키고 킨 다음에도 가서 예뻐해주고 왔어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러지? 나 급해서 욕조에 놓고 씻긴 다음에 대충 물기만 닦아서 해서 그런가? 드라이 안 해서? 아, 안녕하세요? 아, 벌써 감염하면 어떡해! 아, 가자, 가자. 전격 도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도끼기 때문에, 절대. 문제는 내가 이걸 흡혈병을 치료할 수가 있나? 질병이 없을 텐데? 치약에서? 가면은 있겠죠. 여기 그래도 기지인데. 소환마법. 옷을 왜. 아, 빨리 얘네 장비 갖고 싶다. 얘네가 흡혈이가 여기 쳐들어온 게 나랑 관계없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얘네가 위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겠죠? 조금 다르지만 아 너무 반짝거리니까 대화하기 어렵다. 디말로우에 갇혀있던 어떤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고 제가 데려다줬다. 엘더스크롤을 가지고 있었어.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엘더스크롤의 정체를 그럼 몰랐던 거네.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해야 한다. 이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일일지 모르겠어. 수년간 만나고 함께 이런 사람이 있지. 여기서 사람 끼해서 그들 기술과 재능이 필요해. 이제 동료들을 추가하는 캐스터 나오네요. 드워프 제목이 겁마 트롤을 그 길들이는 겁마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철만 쓰다가 드워프제와 트롤 새로 동료를 추가하는 것과 무기 업그레이드 쪽으로 동료를 가입시키기 위해 그것보다 우리 치료 좀 해줘야 되는데 나 저기 무슨 뭐 스탠다드 그런 거 없어? 나도 나 저거 이러다 그럴 텐데 별기 얘네들 믿을 수가 없네. 나 그거 던가드 방어 같은 거 안 주나? 그걸 갖고 싶은데 이게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모델 깔아서 빨리 받고 싶은데 던가드 지금 뭐 없네. 일단은 가서 왜 가입했어? 아니 너는 지금 믿고 있는데 나는 나도 던가드. 아 근데 얘네는 무슨 치료 그것도 없고 다 뭔 질병 면역 100%인가 다들 치료를 안 할 건가 여기서는 그럼? 뭐야? 가서 그러면은 화이트룸 가서 회복하고 와야겠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뚜루루뚜뚜뚜 좋았어. 그럼 지금 동료 데려오는 게 목표인데 던가드 세트를 언제 줄지 모르겠네요. 이거 던가드를 아는 짓게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가보면 알겠죠? 먼저 퀘스트를 봤습니다. 겁마바 소린주라드. 소린주라드가 여기고 겁마는 소린주라드 반대편 여기네. 이바스드 근처네. 아 참
안 그래도 7천 계단 때문에 가야 되는데. 소린. 그러면은 북부 감지대부터 가죠. 일단 소린 먼저 하고 그다음 검마 하고 다 보낸 다음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면 아이템 주겠죠. 누구야? 이제 얼음 녹새도 이 정격 20방 20 도끼한테 안 되지. 여기 먼저 가고 싶은데 이쪽이네. 길이 있나? 아, 먼저 돌아서 가야겠네. 일로 와서. 아, 길이 저 길 없고 여기 없고 여 일로 갈 수 없나? 일로 가면은 좀 많이 가야 되네. 일로 가서 내려가는 게 더 빠르겠죠? 일로 가서 가는 것도 일로 한번 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정석으로 가는 것도 한번쯤 뭐 나쁘지 않나. 가죠. 아, 벌써 레벨업 했어? 뭐 했다고? 지구려 올려줍니다. 찍을 거 없나? 중갑 40에 찍었고 방어 양손 한손 찍을 게 없네. 궁술 찍었고 다 찍었네? 잘 컸구만. 저쪽인데 아 멀다. 그건 빨리 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가서 언제나 길을 찾아가도 멀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크를 따라갈 때는 가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쫙 결 타고 가면은 드래곤이 나오죠. 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쭉 가다 보면은 어 되게 길이. 여기 또 타야 돼? 에이 또 타야 되네. 까치코브 타서 가면 되지. 이제 뭐 등산에 신이 됐기 때문에 쭉쭉 가다 보면은 금방 도착해요. 이런데도 뭐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자 사기 그만 치고 가도록 하죠. 이게 뭐죠?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여기 뭐 어디야?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어, 저, 좀 많은데? 우리 한 따까리? 전격 도끼인데 저, 너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구나. 인간 사이즈네. 안 덤비는데? 예티? 예티는 무슨 예티야? 뭐야? 잠깐만. 많다. 오! 후스 안 통해. 인간 사이즈인데 거인이네 움직이는 건? 잠깐만, 막았잖아. 판정이 왜 그래. 들어와. 어! 사기치다가 이상한 애들 만났어. 걔 지금 독토템이 아니라서. 어! 어! 잠깐만. 어디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얘는 체력 트롤 정도 차네. 아이,
곤란한데? 어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막으면 데미지 많이 찾아낸다, 신기한 게. 그만 좀 누워! 어, 그나마 예티가 그렇게 세진 않네. 거인 정도였으면 진짜 홈샷도 못했을 텐데. 거인보다 훨씬 약하네. 어우, 야. 그래, 어우! 잡아, 잡아, 잡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골드? 이게 다야? 얘 수가 많다. 거인보단 약한데 수가 많다. 들어와. 어! 어! 어, 사건 되게 짧대. 이 사기 도끼를 꼈는데 초반에 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사기 도끼를 꼈는데도 이렇게 다이제이가 된단 말이야? 타겟팅을 누구 하는지 모르겠어. 모션이 이상해. 으. 잠깐만. 우리 해자 어디 갔어, 사례자? 나로 했니 설마? 너 아니지? 어! 자, 우리 동료 어디 갔어? 아, 몰라. 죽으라 그래. 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레벨업 찬스! 레벨업 찬스! 레벨업 찬스! 아우, 세네. 나는 인카운터로 알고 있는데, 몬스터. 애초에 예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찌됐건.